자, 저는 이제 여기 딱 클릭했을 때 밑에 내려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탑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주고, 뭐야 이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요 메뉴, 요 메뉴를 복사해서 살짝 위에 올려놓고 쓸데없는 거다 지울게요. 어차피 뭐 이거 옆으로 놓을 건데, 그냥 위아래 놓을 건데. 복사했고요. 자, 이제 모바일 탑바 안에다가 얘를 숨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거? HTML 두 개 썼었네? 다 고쳐야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이거 너무 민폐잖아요. 당연히 숨겨놔야겠죠. 숨겨놓을게요. 모바일 탑바 밑에 있는 메뉴 박스 1.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 그다음에 자, 높이가 100픽셀. 그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포지션 앱솔루트. 그다음에 탑 100%. 밑에 딸랑딸랑 달라붙어 있겠죠. 레프트 0. 그다음에 너비 100% 하고 높, 자, 트랜지션 높이는 0. 높이는 1초. 그다음에 이거를 0으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뭐 할까요?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샵 DF 하면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면 얘가 짠하고 나와야겠죠. 요 녀석이 나왔을 때 요 녀석이 높이가 100 VH 이게 탑바가 높이가 뭐였죠? 73이었나? 73이었죠. 그러면은 한 74픽셀 정도 빼고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안 올라오게 하려면은 요 녀석한테 확실하게 Z인덱스를 좀 세게 주고 더 줘야겠네? 더 줘야겠네? 어? 이거는 여기에 이 수준에서 할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얘가 써야 돼요. 얘가 Z인덱스 10 부모 수준에서 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까지 됐죠. 요거까지. 그 다음에 색깔 좀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아 뭐야 이거. 모바일 탑바는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넣고 그 다음에 핑크는 이것도 화이트 넣어야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야겠죠. 근데 여기 들어갔을 때는 오버플로우 히든 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스크롤바가 안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했을 때는 스크롤바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 아니죠. 네, 뭐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거? 자. 이거를 실제 사이트처럼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두껍게. 뭐 이 정도네요. 오케이. 자, 메뉴 박스 1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 UL, LI, A는 폰트 사이즈 1.2 REM 좀 크게 하고, 폰트 웨이트 볼드 하시고, 두껍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UL, UL은 어떻게 할까요?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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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은 컬러를 샵 67, 67, 67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패딩? 패딩 레프트 10픽셀, 그 다음에 패딩 레프트 10픽셀, 20픽셀 이 정도 끝났네요. 네. 그 다음에 패딩 탑 10픽셀, 디스플레이 블럭 패딩 버텀 10픽셀, 그 다음에 왜 A가 하나도 없네? 이걸 A를 뺐나봐요. 왜 뺐지? 뭐 됐어요. 자,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의 단점 알려드릴게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저장하고서 디버그뷰로 본 다음에 F12 누르고 요거 누르면은 됩니다. 안되네. 이렇게 여러분 모바일로 봤을 때, 모바일로 봤을 때 이렇게 전체가 반응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확 그냥 줄기만 해서 나왔을 때는 이거 안는 거예요. HTML 누르고서 요거 누르고 요거 잘라내기 해서 메뉴에다가 한 줄 해주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은 이제 반응형이 제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지금 밑에 잘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작잖아요. 이해되시죠? 높이가 짧기 때문에 얘가 뭐가 생겨야 돼요? 스크롤바가 생겨야죠. 스크롤바 생기게 해볼게요. 스크롤바 생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높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레드.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높이를 100%로 해서 이게 딱 이렇게 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버플로우 Y를 어떻게 한다? 기억나시죠? 오토. 이거면은 필요할 때마다 스크롤바 생기는 거 저장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쫙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아, 나 필요 없어. 그럼 끄고, 이 상태에서 이제 레드만 다시 없애고, 뭐 해야 되죠? 잠깐만. 스크롤바가 이때 생겨버리네? 스크롤바가. 잠깐만요. 일단 1초. 높이 1초를 0.3초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건 좀. 그러면은 여기는 트랜지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Y 오토가 언제만 내야 될까요? 이거 됐을 때, 이거 됐을 때만, 이거 활성화 됐을 때만. 이거 아닌데? 맞아 맞아 됐어. 다
복사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오토가 아니라 여기 들어갔을 때만 오토고 그다음에 이 UL 같은 경우에는 네, 트랜지션을 줄게요. 트랜지션 요 녀석은 잘라나 모르겠네. 0초 0.3초 이게 0.3초 후에 이게 들어갔다는 뜻으로 안되네. 오버플로우 0초 0.3초 아이 스크롤바가 이렇게 다 생겨서 쭉 늘어나는 이 모습이 보기가 싫은데. UL 아 그러면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건 아예 원래 주고 높이를 여기다 이렇게 줄게요.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어차피 모바일에서나 이렇게 보이지 PC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다가 끄면은 없어지고 됐잖아요. 요거는 아, 어떻게 마무리할까? 요거는 빼 그냥 는 이렇게 됐다. 끝났습니다.